XSFM입니다. I.D.W.K. 그아실의 유승균 비디입니다 자유란 어떤 느낌일까요? 그것이 언론 출판 집회 결사의 자유든 밤 10시 넘어 밖에서 술을 마실 자유든 말입니다. 알아보려면 자유가 상대적으로 부족했던 시절을 돌아보면 도움이 됩니다. 2021 민주주의 수법주간에 그것을 알기 싫다는 우리에게 지금은 있고 예전엔 없던 것들에 대한 이상평론입니다. 석씨 여러분, 한주잘 지내셨습니까? 그것은 알기 싫다. 414번째 순서, 목요일 시간입니다. 저희들은 지금 부처님 오신 날 낮에 뻥 뚫려 있는, 한강변을 바라보면서 앉아 있습니다. 윤세민이 터 앉아 있고요. 네, 안녕하십니까. 윤세민입니다. 부처님 오신 날인데, 저희 네. 사무실 앞엔 절이 있어요. 절이, 하찰이 네, 있습니다. 네. 네. 그러니까 아침에 들어오는데, 주차장 앞을 지키고 있더라고요. 그렇죠. 차가 많이 오니까. 불자들 차을까봐 그, 네, 차까봐 <laughs> 네. 제가 옛날에 다니는 교회는, 음. 앞에 절이 있었어요. 네. 그래서 부처님 오신 날에는 우리가 절한테 주차장을 빌려주고. 그렇죠. 크리스마스에는 절이 우리한테 주차장을 빌려주고. 네. 네 사이가 좋았어요. 모든 종교를 가진 여러분들, 좋은 부처님 오신 날 되셨기를 바랍니다. 게다가 또 저, 우리, 그, 녹음실 앞에, 어, 사찰에는, 그, 올해에, 작년이죠. 작년에, 어, 부처님을 새 걸로 바꿨죠. <laughs> 아, 그렇죠. 예. <laughs> 네. 세부처님이 모자도 겁나커요. 그래서 비 오면 <laughs> 얼굴이 안 젖어요. 그리고 립이 네. 네. 립이 굉장히 붉어요. 그러니까 틴트를 제대로 칠한 부처님으로 바뀌어가지고 <laughs> 부다 lips l i k 부처님 오신 날 주간이기도 하고 한국의 민주주의 주간이기도 합니다. 네. 이상 평론을 할 거예요. 그래서 손희상 선생이 앞에 나와 있고요. <laughs> 안녕하세요 손희상입니다. 네 머리가 짧아진 손희상 선생과. 어, 이달의 이상평론 이야기를 할 건데, 그니까 저는 한동안 까먹고 있다가, 이 이야기를 얼마나 제가 그 청소년 시절에 흥미로워했는지 다시 떠올랐어요. 젊은 청취자 여러분, 아, 한국이 이랬습니다. 한국이 이랬다라는 얘기 중에 상당히 덜 꼰대 같은 이야기일걸요? 꽤 흥미로우실 수 있어요. 오호. 네. 젊은 분들한테 추천드립니다. 이번 주에 이상평론, 그, 그것은 알기 싫다의 이야기들을 말이죠. 조금 있다가, 아, 어, 주절주절 딴 얘기하고 시작하죠. 그것은 하기 싫다는 두유는 원래 이맛 온두유. 이달의 피시로 만나는 컴스테이션. 독일산 맥주요모로 만든 데일리라이트 맥주요모 비오틴. 강력한 체내 흡수율 평산 네이처 야왕데이 야왕나이트에서 도와주고 있습니다. 분리수거가 쉬운 포장. 자연을 원래대로 온두유. 자 전화 연결해 보겠습니다. 여보세요? 데일리라이트 맥주 효모 드셔 보셨다고요? 네. 비슷한 다른 회사 제품도 먹어 봤는데요. 분말이라 역하고 먹기가 많이 불편했거든요. 근데 데일리라이트 맥주 효모는 알약이라 먹기도 편하고요. 냄새가 없어 그런지 애들도 잘 먹더라고요. 이거 먹고 나서 우리 남편은 글쎄 이마선을 따라서 자. 잠... 야, 끌어. 끌어. 야, 끌어. 아. 어... 통화 연결이 고르지 못하네요. 들을 말씀은 아직 많이 남아 있는데 아쉽습니다. 말할 수 없는 고민 직접 확인해 보세요. 데일리 라이트 맥주 효모. 건강 기능 식품 광고입니다. 야왕탱 에? 뭐요? 야왕 나이트. 효소 나이. 반응 공정. ECS 공법. 에? 그게 무슨. 야왕 테이프. 야왕 나이트. 평선 네이처? 야왕 광고. 야왕 광고. 야왕 한정수량 세일이 시작이 됩니다. 네. 한정수량 220세트만 세일이 됩니다. 평상시에 팔리는 걸 보면 약간 많은 물량을 풀진 못했습니다. 그렇죠. 이게 스니커라 치면 난리가 났어요. 그렇죠. 디올급이죠? 그렇죠. 네. 220종만 나왔다 치면 네. 220세트만 무려 반값 세일을 합니다. 네. 반값 세일을 하면 개당 71,500원. 문제가 있어요. 네. 이 세일이 사실 이미 시작이 됐어요. 그렇죠. 조물주가 이미 결제했기 때문에 네. 열렸습니다. 그러니까 방송에서 알려드리기 며칠 전에 이미 세일은 열렸습니다. 네. 죄송하지만 이미 수량이 좀 털렸어요. 그렇습니다. 네, 네꽤 털렸습니다. 그렇죠. 그낮땡 키에도 아침 10시에 들어가서 이미 털어가는 사람들이 있거든요. 그럼요. 10시 네. 2초쯤에. 그렇죠. 네. 이미 조금 털렸습니다. 음. 그래서 들으시는 분은 조금 양해 말씀을 드릴 수밖에 없습니다. 그렇습니다. 네. 하지만 아직은 남아 있을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보시면 남아 있을 겁니다. 아직. 네. 어 육연근 홍삼과 옥타코사놀, 아연 이름만 들어도 스태미너가 왕성해지는 원료가 잔뜩 들어 있습니다. 날씨가 더워지면 슬슬 기 빠져가는 당신에게 저렴한 야왕을 권합니다. 평산내셔 사장님이 옛날에는 광고비를 많이 썼어요. 음, 네, 돈 무서운 줄 모를 때, 네, 네, 네 장사가 워낙 잘 됐으니까 하지만 약간 처리된 다음부터는 여전히 원료에 돈을 많이 쓰는 대신 광고에 돈을 덜 쓰기 시작했습니다. 음. 그래서 주로 XSFM에서만 많이 만나보실 수 있죠. 그, 반대가 되지 않아서 다행이네요. 그렇습니다. 지킬 건 지키거든요. 그, 선생님께서도 응. 야왕 같은 걸 챙겨 드셔야 나중에 청설모한테 안 털려요. 그니까 러 말이에요. <laughs> 요즘도 청설모한테 맞고 지내는 걸로 알고 있어요. <laughs> 그니까요. 네. <laughs> 네. 네. 잘 견뎌라.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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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뉴스 라운드 업. History 음. in the making. 2013년 미스 그랜드 인터내셔널이라는 뷰티패전트에 미얀마 대표로 참가했던 미얀마의 셀럽. 셀럽은 직업이 셀럽이라고 말하는 게 제일 간단합니다. 워낙 많은 일들을 하시니까 이분도 뭐 모델도 하시고 뭐, 예, 최조선수도 하시고 뭐, 아신다고, 연기도 하시고. 미얀마의 셀럽, 타테테치가 이번 주에 세계 최초로 한국언론하고 인터뷰를 했습니다. 5월 18일 화요일자 CBS 김현정의 뉴스쇼에서였는데, 위험하지 않냐 하는 질문에 타테테 씨는 두려운 마음에 망설이면 쿠데타의 영향이 우리 후손에게 미치기 때문에 위협을 무릅쓴다 이렇게 대답을 했습니다. 평행우주 어딘가에서 한국에 있는 시민들이 8 0년도의 타테테 씨 같은 선조들의 희생 덕분에 자유로운 삶을 살고 있는 후손들입니다. 한국 민주주의 주간에 뉴스 라운드업이에요. 네, 미국의 소비자 물가가 크게 오르면서 뉴욕 증시가 하락했습니다. 하지만 첫 뉴스는 물가 이야기예요. 네, 미국 노동부는 지난 4월 소비자 물가 지수가 지난해 같은 달보다 4.2% 상승했다고 발표했습니다. 대망한 거죠. 네, 이거는 2008년 9월 이후의 최대치의 상승률이라고 합니다. 네. 어, 이에 따라서 다우지수와 돈복사기인 나스닥지수도 크게 <laughs> 하락했습니다. 12일 크게 폭락을 하고, 14일 약간 회복을 하더라고요. 네. 근데 19일 또 폭락을 했어요. 기억해 보시면 우리가 지난 4반 세기 동안 이런 상황을 두 번쯤 겪었습니다. 이런 상황이 뭐냐? 뭔가 수치상 호황 같아 보이는 두 가지 조건을 충족하면 됩니다. 저금리의 유동성이 엄청 커져가지고 주식이랑 부동산으로 돈이 몰리는 겁니다. 음. 근데 지난 두 번의 패닉, 닷컴버블, 서브프라임 모기지 사태 때도 비교 이거 지금이랑 비교를 해 봐도 여전히 2021년에 미국 연방 준비 은행이 이 사태의 원인이자 거학이다 이렇게 말하면 좀 억울할 거예요. 왜냐면 하 작년에 자본주의가 다 망하는 줄 알고 돈을 풀었기 때문에. 그렇죠. 예. 19년을 기억해 보면요. 1 9년도에는 세계 경제가 튼튼했고 한국은 체질이 더 좋았습니다. 어정깔게 없으니까 우리나라 통신사하고 경제지가 물가가 너무 안 오른다 디플레이션이 우려된다는 기사를 내기도 했었어요. 네. 네. 근데 판다의 한 가운데를 뚫고 있는 지금 시점의 경제 그림은 제가 아는 선에서는 투자 법을 폭발 직전 때하고 정말 비슷합니다. 저처럼 생각하는 분들이 얼마나 더 계실지 모르겠습니다. 금리를 조인다는 얘기는 지금 계속 나오고 있죠. 네. 조인 이후의 상황을 아무도 예측을 못해서 그렇지. 문제는 지금 조였을 때. 그동안 심각하게 많이 풀린 유동성이, 어, 안정성을 찾을 수 있느냐 하는 건데. 네. 네. 한국은 부동산이 제일 심각하죠. 모르겠습니다. 이런 얘기를 들 때마다 옛날 김문수 전 지사의 말을 들을 걸 그랬어요. 도지 <laughs> 도지사라고요? 내가 누군지 네. 아냐고? 아니, 도지사라 그랬잖아요. <laughs> 그때 샀어야 됐어. 그 말을 듣고 도지코인을 샀어야 됐어요. <laughs> 도지사입니다. 도지, 도지 사라니까요. 아 그럼 사실 도지 산대가 아니고, 네, 도지 샀는데 <웃음> 그렇죠. <웃음> 다음 뉴스 보시죠. 홈플러스 강서점 배송기사가 11일 쓰러져 중환자실에 입원하는 일이 발생했습니다. 네, 지난 주일이에요. 노조는 3월부터 변경된 효무제로 인해서 배송기사들의 업무가 늘은 것이 과로의 원인이라고 주장을 했습니다. 네. 그러면서 이제 강서점 배송기사의 쓰러진 원인이 과로 때문이라고 주장을 같이 한 거죠. 음. 홈플러스는 아직 원인을 알수 없다고 밝히면서 노조가 과로로 인한 의식불명을 주제로 기자회견을 한 것에 대해 유감을 표한다고 밝혔습니다. 네, 일부 경제지에서는 어, 노조와 회사 간의 이 밀당만을 전하고 있습니다. 아직 알수 없다. 과로는 늘었다. 네. 과로는 위험하다. 이 주장 사이의 평행선.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실 인과관계 확률만 놓고 따지면 백신 맞고 어쩌고보다는 이런 기사가 더 많이 나와야죠. 음, 네. 예. 그렇지만 아마 못 보고 못 들으셨을 겁니다. 이 사건은 이제 시작이고 경제지들이 하는 말도 홈플러스가 하는 말도 맞는 구석이 있습니다. 향후에 조사를 해야죠. 이게 산재인지 아닌지 판명도 하고 후속 조치도 논의도 해야 됩니다. 문제는 진짜 주제를 얘기 안 한다는 겁니다. 진짜 주제는 이런 일이 생겼을 때 어, 산재가 인정이 돼도 보상을 받을 수 있느냐의 문제입니다. 어, 산재보험은 에디터도 가입해 있고 한국에 있는 사람들 중에 상당수가 가입해 있습니다. 그리고 다른 4대 보험보다 적용 범위가 넓어요. 네. 인근 근로자는 당연, 당연 적용이 되고, 1인 포함한 중소사업주도 가입이 되기 때문에. 그런데, 지금, 지금의 이 케이스, 대형마트 배송하는 분들은 업무 위탁계약 맺고 일하는데 적용이 안 됩니다. 이게 무슨 소리냐. 택배기사는 된단 말이에요. 현재 보험이. 과거에, 이런 노동자들은 그 법의 윗줄에 써 있는 거는 당연가입 원칙이 써 있었어요. 써 있어요. 근데 사업자와 근로자가 모두 동의하면 탈퇴를 허용해주는 예외 조항이 밑에 써 있었습니다. 결과적으로는 어떻게 될까요? 당연가입이 아니라 임의가입처럼 됩니다. 음. 그래서 이걸 구제한다고 여론의 눈치를 봐가면서 20세기 이제 2000년대 후반쯤부터 하나하나 특고 적용을 해주기 시작을 합니다. 08년에 레미콘 기사만 따로 산재보험 적용을 하는 뉴스가 나왔어요. 그래서 이걸 보다가 이상한 점을 제가 그때 처음 발견을 했던 거예요. 이게 무슨 소리야? 업종별로 따로 해줄 일인가 이게? 그때 같이 적용되기 시작했던 게 보험 설계사, 골프장 노동자 등등이었어요. 이런 식으로 08년에 생각했던 게 이런 식으로 하나씩 바뀌면 평생 걸릴 거 아니에요? 그렇죠. 네. 예. 그 제논의 역설처럼 도달하지 못하죠. 뒤져 보니까 실제로 그랬어요. 3년 뒤에 택배 기사, 퀵 기사, 작년에는 대부분의 건설 기기 운영 전문가. 그러면 에디터가 지금 얘기한 대로 새로운 업종이 생겨나면 그때 그때 지정하겠다는 거예요. 네. 뭐 쫓아가요? 사람, 그까그 그러니까 업종을 늘리는 속도를 자본과 기술이 따라잡기 좋게 돼 있습니다. 사람한테 일을 시키고 지불하는 모든 돈에다가 산재보험 항목을 당연히 포함하는 게전 올바른 정리라고 생각하고, 이게 이제 저 시사카데미에서 저 소장님하고 저하고 얘기했던 거였는데, 그 인식으로는 아직 접근을 못해서 생기는, 안타까운 일들 중 하나입니다. 이게 산재가 나온다면요. 안 나올 수도 있지만. 음. 네. 다음 보시죠. 윤석열 전 검찰총장을 지지하는 전문가 포런 33인이 21일 발족합니다. 그렇대요. 발족할 때만 보면은 전 대학교 때 누가, 음. 이렇게, 무슨, 무슨 학생회가 발족되었습니다. 라는 대자보 밑에, 네. 누가 매직으로 발족자를 써놨거든요. <웃음> 네. <웃음> <그래서> 그것만 생각나요. <laughs> 네. 그렇대요. 네, 이 전문가 포럼 33인이 발족합니다. 네. 토론의 발제자로는 진중건 교수가 나오네요. 네, 기조 발제를 진중건 교수가 한대요. 33인으로 이 전문가 포럼을 꾸리는 게, 독립선언서의 민족대표 쪽수를 흉내낸 거라고 네. 자랑스럽게 설명하더라고요. 오피셜입니다. 5월 18일에 본인의 대선 출마를 폭정에 대한 한 거인 것처럼 말하는 메시지를 냈죠. 윤석열 씨가. 이걸 듣고 우리들이 너무 화내지 않았으면 전 좋겠습니다. 기본적으로 어떤 정신이나 망자의 메시지에 대한 살아있는 사람들의 해석은 기본적으로 왜곡이고 고쾌입니다. 누구나 왜곡하고 고쾌해요. 다만 정도가 너무 심하면 비웃으면 그만입니다. 음, 네. 네 그렇게 보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왜냐하면 지금 아무거나 끼워 맞추는 이 습관이 되게 자주 나와요. 향후에도 계속 나올 것 같아요. 윤석열 캠프에서. 그리고 어, XSFM의 선거방송을 꼼꼼히 들어보신 분들이 가장 잘 이해하실 문제라서 이번에 얘기하고 당분간 얘기 안할것 같습니다. 이 윤석열 대선 캠프에 대해서. 완전 그구나 진보정당이 아닌 이상은 갑자기 생겨난 이념 없는 제3정당은 여론과, 그 여론 일반과 언론의 쿨병, 지금 하는 건다 별로야. 이 메시지를 반복적으로 주고받다 나타납니다. 그러다가 제3세력이라고 치고 나타나요. 새로운 것처럼. 그런데 일할 만한 정계의 일꾼은 이미 거대양당 가 있고, 진보 아니면 극우에다가 그 있습니다. 거기에서 공천 탈락했거나 사이가 나빠졌거나 배신하고 나온 사람들이 이 제3정당이 선택할 수 있는 인재풀의 전부가 됩니다. 2016년 총선 방송 들으시면서 어, 유변상 PD가 당시 국민의당을 맡았던 대체 우리 후보들은 왜 이러냐 라고 계속 얘기하던 게 기억나셨으면 좋겠습니다 이유가 이겁니다 뭐 저런 사람을 데리고 왔대? 싶으면 다른 사람은 이당안 오니까 온 겁니다 이게 2016년에 경험한 국민의당 모델이고요 윤석열 태양계 주변의 그런 시시한 인사들이 발족하고 발기하는 것을 한동안 구경하시게 될 겁니다 그... 최근에 저는 한 10년 사이에 재밌게 보고 있는 것 같아요. 네. 안철수 대표도 그렇고, 네. 뭐, 황교안 씨도 그렇고, 황교안 씨인가요? 대표인가요? 씨, 죠 씨죠? 네. 황교안 씨도 그렇고, 그리고 이제, 반기문 씨도 그랬고, 네. 이, 정치인이 되는 대모험. 그렇죠. 네. <laughs> 네. 그 대모험의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참 웃긴 사람들이 많습니다. 음, 네, 네. 동료를 모으는데, 어, 잘 모이지 않아요. 그렇죠. <laughs> 그리고 그냥 무슨... 붙었길래 봤더니 다 이상한 사람들이야. 네. 그러니까 무슨 말만 하면은 천 명이 해석을 하잖아요. 네. 근데 지금의 정치인들은 그거를 익숙하게 컨트롤을 하는 사람들이잖아요. 네. 근데 아닌 사람들이 그 세계로 들어왔을 때의 대모험. 네. 그러니까 그 원피스가 참 환타지예요. 루피처럼 될수 없습니다. 그렇습니다. 어, 다음 뉴스 보시죠. 17일 민주노총이 청와대에서 공공부문 비정규 노동자의 사용자인 대통령이 비정규직 차별을 해소해달라고 기자회견을 열었습니다. 공공부문의 한한 얘기입니다. 네. 그러니까 공공부문 공무직 노동자들입니다. 네. 비정규직의 정규직 전환에 따라서 전부 무기계약직으로 전환이 되어서 고용 불안은 해소가 됐지만 음. 여전히 임금 등의 처우가 열악하다고 주장했습니다. 그렇습니다. 어, 이번 정부는 전 정권에 비하면 기재부하고 그나마 대치를 좀 하죠. 네. 써야 되는 인력에 대한 처우 개선을 자꾸 기재부의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이제 민주노총이 더 열심히 정부도로 하란트 장외투쟁일 수도 있어요. 근데 이건. 그, 그러니까 럴 수도 있는데, 이거는, 그게 이렇게 중요한데, 타이밍상, 지금 최저임금위원회가 내년 최저임금 심의를 하고 있거든요? 그 장내에서 하는 일을 민주노총이 불참해놓고, 지금, 이런 선전전을 할 때인가? 라는 문제의식이 있습니다. 제가. 왜냐면, 하이 최저임금위원회에 민주노총이 참여하지 않은 상황에서, 보이콧을 한다고 좋은 결과를 낼수 있는 가능성은 1도 없잖아요. 전략적으로. 음. 그, 그러니까 보이콧은 좋은 말로 보이콧이고, 사실 나쁘게 표현하면 협상장을 나 몰라라 했다는 건데, 이러고서 원하는 결과 안 나온다고 조합원들한테 사과 성명 안할 거잖아요. 늘 그랬듯이. 제가 지금 같은 얘기를 매해야 한다는 느낌이 듭니다. 언젠가부터. 네. 다음 보시죠. 이스라엘이 가자 지구에 대한 폭격을 멈추지 않고 있습니다. 이미 200명이 넘는 사람들이 사망을 했고요. 음. 건물 450채가 파괴되었고 5만 명이 넘는 피란민이 발생했습니다. 관련해서 한동안 그 국내 포털에 나오는 뉴스들을 이렇게 읽으신 분들이 계실 겁니다. 그 공상가학의 화려함을 상상하게 만드는 아이언돔. 이것이 얼마나 대단한 방어체계인가에 대한 광고식의 기사들을 덜어보신 적이 있을 텐데 실제로는 그냥 돈 많은 나라에서 가둬놓은 사람들을 무차별로 죽이는 중입니다. 그러니까 이게 뉴스 아카이브를 뒤지다가 저도 보는 건데, 네. 매년 반복되는 일이죠. 네. 나크바, 알 아, 나크바. 네. 음. 네. 작년에도 똑같은 뉴스가 있어가지고 보다가 좀 가슴이 아프더라고요. 그렇습니다. 어, 현재는 유엔뿐 아니라 바이든 미국 대통령, 메르켈 독일 총리, 마크롱 프랑스 대통령이 이스라엘 베냐민 네타나우 총리에게 전화를 걸어서 이야기도 해보고 했는데, 네. 이스라엘 총리는 앞으로도 계속 공격할 의지를 보였습니다. 네. 이스라엘 21세 기사에 대해서 언제 그, 저, 어, 덕질인한테 부탁을 좀 해보고 싶다는 생각도 드는데, 간단하게만 좀 말씀드리면, 베냐민 네타냐후는두번 집권했습니다. 어, 근데 합쳐서 한 16년째 해먹고 있습니다. 아베 신조보다 더 길어요 네. 이 사람의 전임자가 현대의 가장 진보적인 이스라엘 지도자 시몬 페레스입니다 아랍파트하고 같이 노벨평화상을 받았던 사람이죠 음. 아랍평화시대를 만드는 데 앞장섰던 인물이기도 하고 이 사람의 이야기 덕분에 알자지라 방송이 세계적으로 더 유명해졌습니다 그 자국 내의 언론을 욕하면서 너네들은 아랍에 대해서 그렇게 외국 보도 하면 안된다 알자지라가 악마가 아니다 음. 아, 훨씬 낫네 이러면서 그런 사람이었는데 이 사람을 이기고 들어온 네타냐후는 아주 간단하게 어떤 사람인지를 표현해 드리면 이스라엘 대도시의 부동산만 부동산만 폭등해도 팔레스타인을 무력 공격하는 사람입니다. 사람을 죽이는 정치를 합니다. 국정이 막힐 때마다 주적을 끌어들인다는 점에서는 우리나라 보수 정치세력하고 비슷한데 다른 점은 정말 매번 피를 본다는 겁니다. 말도 안 되는 일이고. 강경 시오니스트 이렇게 자꾸 도와주면 미국도 곤란해질 수 있다는 걸 국제사회가 계속해서 말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아~ 짧게만 얘기했습니다. 이건 언제 길게 얘기할 필요가 좀 있어요. 그~ 지난주에 북미푸트라에 대해서도 이야기를 한 것처럼 네. 그~ 그~ 사람을 싫어하는 정치의 결말은 비슷한 것 같아요. 어, 이 사람의 결론이 어떻게 될지는 잘 모르겠습니다만. 네, 현재 이스라엘에서도 이제 이, 그 네타냐오 총리의 폭격에 대해서 반대하는 그 이스라엘인들의 시위 운동이 많이 있는데 네. 여전히 그래도 이제 계속 폭격을 가, 가하고 있죠. 현재까지는 일상적인 전쟁 범죄를 하고 있습니다. 네. 네. 네타냐오 총리와 이스라엘 군이요. 마지막으로 스포츠 뉴스. <laughs> 안양 KGC 인삼공사의 제러드 썰린저 선수가 NBA로 복귀를 희망한다는 소식이 미국 언론에서 보도가 됐습니다. 빅리그에서 데려갈 겁니다. 네. 네. 아, 안타까운 일이네요. 설린저 선수는 그 가슴팍에 네. 빨간색으로 홍삼 음. 이렇게 써 있어야지. <laughs> 그래야, 홍삼 톤. 아, 네. 그래야지 멋있어 보이는데. <laughs> 이거 봐요. 기억한다고요. 잠깐 <laughs> 네. 봤는데. 아, 미국으로 가도 그건 타투 하나쯤 해줬으면 좋겠네요. <laughs> 한글로 이렇게. 아, 멋있으써 네. 있고. 근데 네. 되게 커야 돼요. 게다가 휴먼 굴림체잖아. 그렇죠. <laughs> 주먹 골림체 문신은, 네, 타투는 권하고 싶지 않아요. 한편, 제라더 썰린저는 안양 KGC의 김승기 감독의 재계약 소식을 듣고 SNS에 이에 대한 축하를 전했다는 소식입니다. 네, 이거 지난주에 얘기했어야 되는데, 지난주에 뉴스를 못해서. 아니 세상에 이런 선수가 우리나라에 하는 이런 반응은 한국 스포츠 시장에서는 좀처럼 보기 힘들어요. 네. 오히려 작년에는 역수입된 김영경 선수 때문에 그런 반응이 좀 있었고. 음. 왜냐하면 세계 최고 선수한테 비용을 맞춰줄 수 있는 리그 종목이면 그 종목들은 우리나라 선수가 너무 잘해요. 롤, 당구, 여자 브이리그처럼. 아, 그러네요. 음. 네. 네. 그냥 그 사람들이 여기 오는 게 꿈인 거예요. 네. 그리고 조, 좋은 외국 선수의 수준을 즐기기에 돈이 좀 부족한 게 한국의 메이저 스포츠들이고요. 음. 야구, 축구. 네. 어 터키 사람들이 김연경 선수 갔을 때 겁나 신나했겠죠. 그 절반 정도를 올 시즌에 KBL 팬들이 제로 썰린저를 보고 체험을 했습니다. 네. 아, 외국에서 온 선수가 붐을 일으키려면 두 가지 조건이 충족이 돼야 됩니다. 빅리그에서. 저, 우리나라 메이저 스포츠에서는 일단 빅리그에서 잘했어야죠. 뭐, MLB면 MLB. 음. 뭐, 프리미어 리그면 프리미어 리그에서 잘했어야죠. 그리고 우리나라 온 다음에 우리나라 리그에서도 엄청 잘해야죠. 네. 근데 KBL에서는 이두 가지가 다 충족된 선수가 역사상 거의 최초의 인물입니다. 제로 썰린저는. 일단은 빅리그에서도 한 4시즌 정도 주전으로 뛰었고, 네. 예. 보스턴에서 처음에 케빈 가넷의 백업으로 시작을 했다가 케빈 가넷이 옮겨간 직후부터 어, 주전을 계속 뛰었었단 말이죠. 음. 가장 근처라고 볼 만했던 선수가 KBL 사실 그 외국인 선수 들여온 역사로는 KBL이나 KBO나 비슷한데 KBL 역사를 다 뒤져 보면 작년에 울산 모비스에서 잠깐 뛰었던 에메카 오카포 선수가 있습니다. 04년 NBA 드래프트 1라운드 2번이었습니다. 샬럿이 지명했었죠. 전국구 선수 한 명이 있었어요. 근데 이 사람은 이름값이 높았는데 일단 나이가 많이 든 상태에서 왔고 무릎 인대 파열로 시즌을 다 채우질 못했습니다. 어, 그 외에는 뭐, 그렉스 팀즈만 선수가 제가 지금 얼른 대본에안 썼는데 생각이 나는데, 우리나라에서 퇴출되고, NBA 가서 식스맨으로 한몇 시즌을 더잘 뛰었던 경우가 있었는데, 아, 다들, 리그에 이름값을 올리고, 리그 흥행에 도움이 될 만큼의 외국인 선수는 아직까지는 없었거든요. 그 점에 있어서는. 근데 제러 썰린저는 지금, 어, 한국인들이 다 인식을 했고, 안 보던 KBA를 보게 만들었거든요? 문제는 그게 제로 썰린저가 오고 한달 만에 일어난 일이었다는 걸 KBL 안 보던 사람들은 몰라요. 음. 이 선수 3월에 왔어요. 그리고 4월에 팀을 우승시켜놓고 집에 갔죠. <laughs> 한달 뛰었어요, 한 달. 그게. 그, 저, 정말, 그 기록이 너무 간단해서 이 사람이 얼마나 대단한지 쉽게 알수 있는 게, 어, 모든, 거의 모든 스탯에서 팀내 1위였는데, 이 선수가 오고 나서, 안양은 리그 역사상 처음으로 플레이오프 전승 우승을 합니다. 네. 10승 무패였고, 저도 파이널 때 봤는데, 너무 원사이드에서 슬프더라고요. 한달 한 반에서 두달 만에 리그 인기를 올려놓고 떠났습니다. 이게 요즘 농구인들의 이야기를 보고 있으면 얼핏 얼핏 뭔가 사양 산업에서 일하는 것 같이 기가 죽어 있는 모습을 볼수 있는데 어, 실로 오랜만에 KBL의 반가운 소식이라 잠깐 소개를 해 드립니다. 뉴스였어요. 네, XSFM입니다. 스포츠카처럼 강력한 사양의 하이엔드급 PC. 고가의 장비들을 내 손으로 조립하는 일, 시간과 열정, 꼼꼼함과 치밀함이 필요합니다. 초보라면 부작용으로 몸은 관절염을 얻거나 쿨러는 물이 새게 될 수도 있습니다. 컴스테이션을 고민해 주십시오. 이달의 PC로도 커스텀 사양으로도 빠르고 견고하게 만들어 드립니다. 엑세스몰과 01082795568 컴스테이션을 만나보세요. 주식회사 컴스테이션. 제조일은 원래 벽 밑에 도장으로 찍혀 있는 거야. 공산품이 그렇지. 한가운데 패키지에 잘 보이게 써놓으면 안 되는 거야? 어? 좋긴 한데 포장 비스다 망하지 않을까? 제조일 자가 잘 보여요. 두유는 원래 이만. 온두유. 무엇을 모르는지 모르겠다면 컴스테이션에 문의해 주십시오. 데스크탑에 한해서. 주식회사 검스테이션. 여러 가지 문제로의 다양한 접근 이상 평론. 자, 네, 어, 농구는 MJ. 몽준이요? 그렇죠. 아 축구구나 그양 그렇죠. 반은. 사실 뭐 울산에서 정몽준이 뭘 하든 사람들이 못한다고 <laughs> 하겠습니까? 아이고 회장님 농구 못하시네요 이러잖아요. 역시 MJ <웃음> <웃음> 이러고 있지. 90년대의 세계 시장은 80년대와 마찬가지로 미국이 거의 모든 문화 산업을 다 잡아먹고 있던 때였습니다. 네. 90년대에 미국의 문화 산업에 아, 돈줄을 이끌고 가던 두 MJ가 있었습니다. 마이클 조단이 있고요. 네. 에... 고 마... 마이클 잭슨 씨가 있죠. 네. 네. 이상 평론입니다. 네. 이상 평론입니다. 도쿄올림픽이 한달 대충 한달 앞으로 다가왔습니다. 그러니까 말입니다. 하게 생겼습니다. 네. 정말 하나 봅니다. 네. 얼마나 성공적으로 망할지 아직은 불투명한 상태인데. 네. 예, 네, IOC가 개최하는 올림픽은 지구촌 사람들의 아름다운 풍습이죠. 뭐가 <laughs> 그래? <laughs> 되게 성이 있는 듯 성이 없는 문장이야. 맞는 말이잖아요. <laughs> 도쿄 올림픽 망한다는 얘기하다 말고 왜? 아 맞는 말이잖아요. 틀게 말... 수능에서 어색한 부분 고르라고 하면 이런 질문 아니요. <laughs> 아니 그 올림픽이 항상 열리진 않았어요. 네. 1회 올림픽이 1896년에 열렸습니다. 아 근대 올림픽. 네. 네. 그러고 나서 이러저러한 올림픽을 하기도 하고 안 하기도 하다가 안한 뭐. 때도 있었어요. 우리가 네. 지금 저 머리털 그좀 굵어지고 나그저 검은색이 되고 나서부터는 다 했는데. 네. 뭐 우리 태기 전에는 안 하기도 했어요. 전쟁이 많았잖아요. 네. 네. 아 그러다가 마침내 (1988년) 한국에서도 이 아름다운 풍습을 맞이하게 되죠 그렇죠 호돌이가 헤드뱅잉을 하고 손에 손잡고 벽을 넘는 서울 올림픽이 열렸습니다 그 다시 봐도 참 대단한 게 음. 그때의 기술로 네. 그 대두가 어떻게 헤드뱅잉을 했을까 아 이게 빙글빙글 돌리잖아요 되더래요 네. 이상모 뭐 이게 돌아가요 이게, 이게 끈이네 네, 진짜 힘들었을 것 같아요 음. 그 이제 호돌이들하고 제가 종종 얘기하죠 제가 어디 가서 나인 얘기 안 합니다만 그 얘기는 합니다 네. 그 굴렁쇠 굴리던 소년이 저랑 동갑이죠 <웃음> <웃음> 그분 나중에 1박 2일에 잠깐 나오고 그랬었는데 아 그래요? 음. 네. 네. 네 그런데 여러분 88년 서울올림픽 당시에 우리 국민들이 소련 선수단을 환호하고 응원했다는 사실을 알고 계셨나요? 그럼요, 신났습니다. 음. 그러니까 네. 모르셨을 수도 있어요. 음. 막 맹지 막 소련이라 그랬으면 박대할 것 같고 그런데 뭐 음. 모도는 네. 줄 알았죠. 음. 네. 그때 분위기가 왜 그랬는지 모르겠는데 정말로 한국인 관객들이 낫과 망치가 그려진 시뻘건 깃발을 폴럭폴럭 흔들면서 소비에트를 열렬히 응원했습니다. <laughs> 다, 다 빨갱이였으니까요. <laughs> 어. 그리고 구호를 외치기도 좋아요. 소련, <laughs> 소련, 어. s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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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렇죠. 두 글자. <laughs> 약간 이게 조울하자기도 해요. <웃음> <웃음> 비유를 하자면 네. 2002년 한일 월드컵 때 네. 터키를 형제의 나라라고 하면서 빨아주고 응원했던 거랑 비슷한데 <laughs> 어, 이유는 모르겠습니다. <laughs> 왜 형제의 나라인지 <laughs> 어, 아무튼 그런 일이 있었습니다. 사실 전수 조사를 하고 싶어요. <laughs> 음. 터키를 형제의 나라라고 부르는 이유에 대해 아시는 분이 계시냐 그, 제가. <laughs> 그러니까, 그, 그, 진짜 어. 터키의 형제가 계신 분만 제외하고 어. 좀 답해주셨으면 좋겠어요. <laughs> 아니, 터키는 왜 형제의 나라야? 그러게요. <laughs> 예, 여튼. 예. 터키는 형제고 소련을 반겼어요, 88년에 우리가. 예, 근데 네, 근데 우리한테는 아주 과학적인 징크스가 있지 않습니까? 네. 바로 한국인이 좋아하는 나라는 망한다. 아 어, 그런가봐요. 아주 네, <laughs> 과학적이죠 하나하나 증명해 보겠습니다. 이원죄. 네. <laughs> 예. <웃음> 네. 아 우리가 그 2002년도에 터키를 이제 형제의 나라라고 좋아해주고 그러니까 네. 그 이후에 갑자기 에르도안이 등장을 해요. <laughs> <laughs> 경제가 반토막이 나고 암살 사건 일어나고요. 아 음. 한국이 좋아하고 있으니 지금이 때입니다. 예. 네, 경찰이 <웃음> 그래서... <웃음> LGBT 행진을 패는 뭐 그런 나라가 됐습니다. 예또몇년 전에는 터키가 망했어요. 몇년 전에는 그 저기 중국의 전승절 행사할 때박크네씨가 네. 다녀왔거든요. 그렇죠. <laughs> 아 어, 한국의 때 진보 언론들하고 사실 음. 그 일부 이제 당시 야당 민주당 지지자들은 상당히 화를 많이 냈지만 네. 사실 화낼 일 아니잖아요. 네. 그래서 진보 언론들이 눈치를 이렇게 봤어요. 까까 까긴 뭐하거든. 말기도 뭐하고. 네. 그때 이제 한국의 이제 어떤 보수 단체에서 음. 이제 할아버지 분들이시잖아요. 그 분들이 네. 이제 단체로 오성홍기에 절을 하는 퍼포먼스를 벌이기도 하고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말이에요. 그게 음. 박근혜 정권 때는 저는 기억하는데 어르신들 기억 못 하나 봐요. 음. 어, 어르신들이 그 우파 어르신들이 단체로 친중으로 돌고 있었어요. 네. 지금은 언제 그랬냐는 듯 다르지만. 그렇게 중국을 좋아해 줬더니 중국이 이렇게 됐습니다. <laughs> 세계적인 빌런이 갑자기 됐습니다. 그러니까요. 중국이 더 못, 더 한결 못되졌어요 네. 네. 어, 마찬가지로 88년 서울올림픽 때도 그런 일이 있었습니다. 뭔데, 뭐, 뭔지 모르겠네요? 네. 딱 터키나 중국 정도로만 해줬어야 됐는데. 그때 네. 우리 국민들이 너무나 선량해가지고 말이죠. 네. 너무 많이 펄럭펄럭 거렸던 겁니다. 아, 소련 길을요? 네. 시뻘건 깃발을. <laughs> 그래서 소련이 망했어요. 멸망했습니다. <laughs> 소련이 해체되버렸어요. 네. 소비에트 연방이 해체되고 현실사회주의가 역사 속으로 사라졌습니다. 아, 아예 철의 장막을 무너뜨렸어요. 네. 무너, 무너뜨렸습니다. 네. 때를 같이 해서 동구권 사회주의 국가들도 하나하나 무너지거나 <웃음> <웃음> 아, 동독처럼 이제 흡수통일이 됐죠. 아, 동독이 망했어요? <laughs> 망했습니다. 아니, 기, 흔든 건 소련 긴발인데 <laughs> 동독까지 세트로 망했어요. 세트 망했습니다. <laughs> 아, 사실 요즘에 한국인들이 그 폴란드는 혁명을 성공하고 <laughs> 그렇죠. 다안 좋아졌어요. 다안 좋아졌어요. <laughs> 운명이 달라졌어요. 사실 요즘에 한국인들이 다른 나라들을 많이 좀 미워하잖아요. 차오시스쿠도 그래서. 죽었어요, <laughs> 그 때문에. 요즘에 여튼, 네. 주변 국가들을 좀 미워하고 그러는데, 예. 그게 다 이유가 있습니다. 네. 망할까봐 그러는 겁니다. 그니까 러 말이에요. 좋아해주면 망할까봐. 아, 망할까봐. <laughs> 알았어요. <웃음> 아, 이해, 아, 아무튼. 이해됐어요? 네. 80년대 얘기... 후반. 네. 네. 90년대 초반. 음. 사회주의 블록이 돈의 맛을 보기 시작한 그 타이밍 때쯤입니다. 그렇죠. 지구촌 사람들에게 초미의 관심사로 떠오른 일이 있었습니다. 네. 그게 뭐냐면, 음. 김일성은 과연 언제 죽느냐? 그랬죠. 네. 네. 이제 이게 전세계의 화두로 떠올랐단 말이에요. 음. 음. 왜냐하면 그때만 해도 북한이 곧 무너질 것이라는 예상이 지배적이었어요. 왜냐하면 철의 장막이 무너졌으니까 네. 동네 하나가 다 갈아엎어진 것 같은 거예요. 그런데 네. 저 끝에 막 담쟁이 넝쿨 쌓여있는 어떤 집에서 음. 소위 말해 알박기를 하고 <웃음> <웃음> 밖에 수포도 안 나가면서 음. 혼자 가만히 있는 집이 있는 거예요. 동 떨어져가지고 그렇죠. 옆에는 네. 102층 아파트가 있는데, 북한과 쿠바를 바라보는 시각은 다르면서도 묘하게 비슷한 점이 있었어요. 음. 저기도 망할 텐데? 그렇죠? 금방? 음. 아니 소련이 망했는데. 북한은 사회주의 나라들 중에서도 최약체. 그러니까요. <laughs> 그러니까 김일성 <laughs> 주석이 죽으면 자연이 무너질 것이다. 한반도에서의 아니, 전쟁도 곧 끝날 것이다. 쿠바는 그래도 미국이 제재 풀어주고 나서 네. 시가도 있었고 관광도 있잖아요. 재즈도 있고요. 어, 그렇죠. 야구도 있고요. 네. <laughs> 모이, 모이또도 있고. 네. 음. 그러니까 북한은 이제 반주먹거리다. 음. 이렇게 평가가 됐는데. 네. 음. 뭐, 그렇게 되지 않았죠? 예. 음. 네. 어쨌든, 그게 이제, 그, 북한은 곧 무너질 것이다라고 하는 게 20세기 끝물에 살던 지구촌 사람들이 그리던 푸른 하늘이었습니다. 네. 네. 좋아요. 어, 실제로 시대 변화에 따라서 남북 간 접촉의 빈도가 늘어나고 있었습니다. 남한과 어, 북한은 86년에 두 번, 87년에는 꼴랑 한 번. 음. 88년에는 8번 대화했습니다. 88년에는 그런 기사가 무척 많이 나왔습니다. 네. 노태우 정권이 음. 많이 푸시를 줬어요, 또 음. 최대한 광고를 많이 했어요. 음. 이상한 거예요. 음. 와, 이게 물밑 접촉을 할수 있는데 광고를 많이 해. 음. 세월이 바뀐 거예요, 88년에. 음. 네. 이게 87 체제 이후의 변화이기도 한데. 네. 네. 그게 저 어릴 때인데, 그때 주변 어른들이 저한테 그랬어요. 너는 군대 안갈 거라고. 아, 음. 생각났어요. 음. 제가 그때 다른 생각을 했더라면 그 어른들의 말을 믿었더라면 네. 정말로 군대 갈때 너무 싫었을 것 같아요. @웃음 네. 남북 간에 그렇게 대화를 했다는 거는 공식적인 남북 고위급 회담을 했다는 거죠. 네. 그랬는데 (89년도에는) 갑자기 (24번) 음. 90년에도 24번. 네. 91년에는 1아홉번 음. 그리고 92년에는 무려 8 8번의 대화를 했습니다. 고위급 그렇죠. 회담을 그만큼 열었어요. 상시 핫라인이 개설되었다는 의미도 있습니다. 네. 주말 부부보다 많이 만났네요. <웃음> <웃음> 그렇죠. 네. 쉬운두번 네. 만나요. 네. 그러니까요. 주말 부부는. 음. 네. 아, 뭐이 정도 만나면은 이제 만날 때마다 서로 안부를 묻지 않죠. 그렇죠. 어, 그냥 어뭐 그냥 딱 파고 어 그렇지 뭐 그렇죠. 예. 네. 끔씩뭐점 어, 뺐네 이런 거. 응, 네, 거. <laughs> 어, 머리 깎았네 뭐 이런 거. 그때는 이제 우리가 소련을 망하게 했으니까요. 우리가 소련을 망하게 했습니다. 네, 어, 네. 또 이제 사회주의도 무너지고 김일성이 네. 오늘 내일 하고 있고 음. 네, 통일이 가까이 왔구나 하는 느낌이죠. 그렇습니다. 91년에는 실제로 처음으로 남북 단일 팀이 국제 경기에 나가기도 했습니다. 이게 1991년입니다. 네, 올림픽 게임이나 아시안 게임은 아닙니다. 네, 세계 탁구 대회라는 게 이제 있었는데 음. 거기서 여자 단체전 금메달을 땄어요. 그렇죠, 하지원 씨하고 베드나 씨가. 그렇죠. <laughs> <laughs> 그 <그건> 영화에서 일이고요. <laughs> 네, 네. 에, 그때 그 당시에 이제 우리 언론들은 이것이 남북이 하나된 힘이다 하는 뭐 그런 이야기들을 많이 했습니다. 그렇죠. 음. 예, 네, 사실은 근데 현정화 선수가 너무 잘해서 그래요. 그렇죠. <웃음> <웃음> 너무 이제 그 끝이 달랐어요. 약간 그시그 그 이제 인간계를 넘어선 어. 그러니까 그 김연아를 장미란을 음. 네. 한국과 동일시해도 돼요. 네. 근데 내가 잘한 건 아닌 건 분명하잖아. <웃음> 그렇죠. <웃음> 그러니까 <laughs> 저한명이 s k t 1에 들어가 있어도 음. 우승해요. 음. 그러니까. <laughs> 못할 수도 있는데 아, 네. 출전만 안 하면 돼 그렇지? <웃음> <웃음> 근데 정말 그 당시에 TV를 보고 있던 한국 사람들의 마음은 그랬어요. 음. 어, 선정화 감독 눈빛을 보고 있으면, 네. 그리고 특히나 그, 세계 탁구에는 완벽한 빌런이 존재합니다. 중국. 네. 언제나 탑티어에는 중국이 있죠. 네. 근데 그걸 어떤 명분을 갖고 이겨! 네. 예, 이게 너무 대단한 일이었단 말입니다. 네, 사람들이 아시안 게임 이런 거 아니면 보지도 않는데, 올림픽 아니면. 네. 이 자체가 드라마였어요? 네. 또 그때 이제 북한 기자단이 남한의 우루루를 방문했습니다. 을 91년도에. 네. 음. 에, 서울 지하철을 타고 다녔어요. 음. 아이스크림 빨면서 남산 타고 관광도 하고 그랬습니다. 그렇습니다. 그 당시에 TV만 틀면 매일, 매일 나오는 얘기가 한반도 통일방안 뭐 이런 거였습니다. 통일 관련된 코너가 고정으로들 나왔습니다.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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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예, 지금 이제 시대의 배경을 얘기하고 있는 겁니다. 좋아요. 네, 그때 그 당시의 시대 배경이죠. 음, 다들 금방이라도 통일이 될 것처럼 생각했던 그 시대입니다. 네. 그 무렵 지구 반대편에 살고 있던 슈퍼스타 마이클 잭슨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응. 음. 이거다! 그런 말을 했나봐요. 네. 네. This is it! 80년대만 하더라도. <laughs> 그 노래는 아직 안나왔을면 됩니다. 왜국인니 <laughs> 네. 우리에 대해 알고 있는 거라고는 분단국가, 전쟁이 계속되는 나라, 이런 거였는데, 그렇죠. 잠시 후에 또 얘기해 주실 것 같긴 한데, 네. 그래서 음. 80년대, 90년대, 00년대 모두 팝스타가 방한을 하면 뭔가 지가 평화의 사절인 것처럼 굽니다. 우린 원래 평화로운데, <웃음> <웃음> 늘 그랬어요. 네. 네. 여기가 되게 무서운데인 줄 알아요. 왜냐면은 그외국에 뉴스가 나가면 항상 막 음. 무슨 그 남북간 교전이 벌어졌다, 음. 막 무슨 무장공비가 내려왔다, 그런 것뿐이잖아요. 네. 그렇죠. 항상 뭔가가 터지고 있는 줄 알아요. 응. 음. 근데 이제 시대가 변했단 말이죠. 막 네. 소, 손에 손잡고 벽을 넘었어요. 그럼요. 88년 서울올림픽을 성공적으로 개최를 했고요. 그죠. 어른들은 슬슬 아이들에게 너네 군대 안 간다고 헛소리하기 네. 시작했고. 왜냐면 하 우리 한국인들이 소련을 망하게 했으니까. 이게 중요한 코드인가 봐요. 네, 오늘. <laughs> 한국은 소련을 망하겠어요. 네. 소련을 망하게 하고 장장 수십 년에 걸친 냉전을 종식시켰습니다. 네. 네. 누가? 우리가 그랬습니다. <laughs> 실제로, 음. 그런 논평들이 있었어요. 음. 서울 올림픽이 냉전 종식에 영향을 끼친 바가 있다. 라는. 네. 네. 어... 그러니까 그래... 아주 없는 개소리 아니라는 거예요. 근데 저도 그렇게 배웠어요. <laughs> 한90% 정도 헛소리인데 10%는 참일 수 있어요. 네. 네. 아, 그거밖에 안 돼요? <laughs> 함입니다. 소련 가서 물어봐. 아, 음. 한국 때문에 망했냐고. 그래서 이제 아무튼 바야흐로 음. 전 세계에 평화의 물결이 밀어닥치고 있었고 네. 마이클 잭슨도 그 한복판에서 뒤로 걷고 싶었겠죠. 그렇습니다. 음. 네. 아, 네. 제가 예전부터 몇번 드리던 말씀이죠. 어, 요즘 같은 시대의 K팝 스타들이 아닌 이상은 보통 세계 평화를 이야기하고 어, 외교에 영향을 미치는 사절이 되는 팝스타는 한 시대에 한 명밖에 안 나온다. 음. 네. 그게 MJ였습니다. 그렇죠. 네. 음. 마이클 잭슨은 이제 저길 가서 음. 공연을 해야겠다. 음. 한국에 가서 그 DMZ에서 인류의 평화를 노래하고 사랑을 노래하자라는 음. 생각을. 그게 이제 그 마이클 잭슨의 새로운 꿈이었습니다. 이런 기획을 했습니다. 실제로. 네. 네. 실제로 DMZ 공연 얘기가 기억이 나는 것 같네요. 네. 네. 에, 사실은 그 뮤지션들이라면 그 야심이 있고 야망이 있는 뮤지션들이라면 그런 걸 하고 싶어 하죠. 그럼요. 역사의 한 가운데에서 빛나는 무대에 서는 것. 네. 음. 근데 마이클 잭슨이 다른 뮤지션들이랑 다른 점은 그걸 실제로 했다는 겁니다. 이룰 수 있는 규모가 있었습니다. 네. 아 DMZ 공연은 못했지만 음. 마이클 잭슨의 공연이 어떤 정도였는지 지금 얘기해 둘 필요가 있겠는데. 네, 배경들을 계속 하나하나 뜯어보고 있습니다. 네, 서울에서 올림픽이 열리고 있었던 1988년 당시에, 음. 마이클 잭슨은, 배드라는 이름의 월드 투어를 하고 있었습니다. 네, 앨범 제목이에요. 네, 네. 나빠라는 뜻입니다. 대본에 이렇게 써있습니다. 네. 배드, 괄호 열고, 나빠. 네, 침대랑 헷갈릴까봐. <laughs> 네. 아이를 써놓고선. 네. <laughs> 배드 월드투어 중이었어요. 네. 15개 나라에서 공연을 했습니다. 음. 누적 관객 수가 440만 명이었어요. 배드는 인류사에서 가장 많이 팔린 앨범 중 하나죠? 네. 네. 에, 같은 해에 서울올림픽은 161개국이 참가한 역대 최대 규모의 하계 올림픽이었습니다 그럼요. 누적 관객 수는 318명. 318만 명. 네, 300, 318만 명. 네. 어, 가장 최근에 열린 올림픽은 2018년 평창 동계올림픽이었죠. 음. 누적 관객 수가 100만에 못 미친 걸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일단, 동계올림픽의 규모가 작기도 하지만.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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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다시 말해서, 마이클 잭슨 한 사람의 공연이 지구촌 사람들의 아름다운 풍습인 올림픽보다 규모가 컸다는 겁니다. 그래서요. 판 예. 팬데믹 이후에. 음. 어 BTS가 월드 투어를 하면 네. 어느 정도 규모가 될지 궁금한 거예요. 음, 그렇죠. 이게 마이클 잭슨 월드 투어 규모를 보면 그런 생각이 들죠. 예, 거의 비슷한 정도의 관객들이 모일 것 같아요. 네, 음. 어, 이게 그이 현대 이후로 그게 뭐 비틀즈가 됐든 엘비스가 됐든 엘튼 존이 됐든 마이클 잭슨이 됐든 음. 여기서 움직일 수 있는 인원 수는 인류가 움직일 수 있는 공연 비즈니스의 최대 크기를 이야기한단 말이에요. 네. 예, 예. 근데 저는 더될 수도 있다고 보는 게 지금 음. 이제 BTS나 이제 한국 가수들이 인기를 끄는 부분에는 음. 이 당시에는 소외됐던 세계에서의 음. 네. 인기도 크기 때문에 아니 인도네시아만 가도 몇 명이에요. 음. 여튼 20세기 말에 공연 문화의 끝. 저는 네. 마이클 잭슨이 있었어요. 네. 특히 1988년 배드 월드 투어에는 독일 베를린에서 했던 공연이 포함되어 있었습니다. 기억해보시면, 아직 벽이 허물어지기 전입니다. 그 네. 공연 영상 유튜브에 있습니다. 있습니다. 음, 네. 아, 이때는 아직 독일이 통일되기 전이었는데, 음. 베를린이 어떤 데냐면은 독일의 수도잖아요? 네. 근데 동독 쪽에 있어요. 그렇죠. 네. 그래서, 동독 쪽에 있는데, 수도니까 아무튼 그걸 또 반을 잘라놨었습니다. 동베를린, 서베를린, 이렇게요. 그렇죠. 그리고 서베를린을 빙 둘러서 장벽을 쌓아놨었어요. 그렇죠. 그럼 서독 사람들은 서베를린 마치 지금 팔레스타인 사람처럼, 네. 네. 그 가자지구에서 서안으로 가려고 그러면 이스라엘을 지나가야 하잖아요. 사실상 음. 겁나 어렵잖아요. 네. 뭐 그런 거야? 가둬져 있는 거야? 음. 라고 생각할 수도 있어요. 네. 서독 사람들이 자기네 수도인 서베를린에 가려면 음. 동독 땅을 지나서 장벽 앞에서 음. 검문을 받고 들어가는 겁니다. 그렇죠. 거기서 마이클 잭슨이 공연을 한 거니까 서베를린에서 했지만 동독 땅을 지나간 거고요. 장벽을 음. 넘어 들어간 거죠. 네. 철의 장막을 넘어간 아티스트.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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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마이클 잭슨이 공연을 한 날에 동독 쪽에서 젊은이들이 장벽 앞에 몰려갔습니다. 음, 그 건너편에서 올림픽보다 더큰게 벌어지고 있다는 걸안 거죠. 동독의 네. 사람들도요. 모를 음. 수가 없겠죠. 네, 음. 그 시위가 어 시위를 했습니다. 음, 그 시위가 커져서 더 폭동이 됐어요. 동독이 무너지기 직전에 몇 가지 징조들이 있었는데 음. 에, 하나는 이제 우리 한국 사람들이 소련을 망하게 한 거고요. 그렇죠. 아, 그리고 또 하나는 주지의 그, 사진이에요. 예, 예, 그래서 냉전을 끝낸 거. 네. 에, 그리고 또 하나는 89년도부터 동독 사람들이 헝가리를 지나서 오스트리아를 지나서 서독으로 엄청나게 빠져나갔습니다. 네, 네 탈동합니다. 네, 그러면서 동독이 순식간에 무너졌는데, 음. 아 근데 그런 일들과 함께 세트로 묶여가지고 이제 그 마이클 잭슨 공연 음. 그리고 동독 젊은이들의 시위가 있었습니다. 네. 헛소리 같지만 이건 사료에 음. 남아 있습니다. 네. 네. 뮤지션의 공연이 역사의 한 장면에 남습니다. 마이클 잭슨이 한국에서 공연을 하고 싶어 했다는 거는 그런 공연을 한반도 한복판에 가서 그 역사의 현장에 가서 하고 싶어 했다는 얘기입니다. 음. 네. 그래서 내한 공연을 계속 추진했죠. 음. 당장 서울 올림픽이 끝난 1988년 겨울 아, 이제 국내 언론들이 그 사실을 보, 보도를 합니다. 마이클 잭슨의 엄빠가 한국에 방문을 했어요. 부모님이 왔다 갑니다. 예, 뉴스 기사가 남아 있습니다. 음. 마이클 잭슨의 내한 공연이 서명만 남아 있다. 그런 기사가 나왔고요. 네. 그 내용을 들여다보면, 마이클 잭슨의 그 이제 어머니 아버지가 음. 매니저로서 한국에 방문을 했고, 음. 공연 장소를 사전 답사 중이고, 음향, 조명, 무대시설 등을 협의를 했고, 음. 이듬해인 1989년 <laughs> 5월에 공연을 할 거다. 음. 그때 뭐 올림픽 후였으니까 공연장은 남아 돌았고. 음. 네. 시, 시설도 괜찮았고. 잠실 주경기장이라는 어, 세트가 있었죠. 네. 핑했어요 어, 음, 네. 지금도 있고. 음. 네. 그런 뉴스가 있었습니다. 음. 거의 성사되는 단계였단 말이죠. 네. 만일 그 공연이 예정대로 열렸다면, 배드 투어의 마지막을 장식했을 겁니다. 그렇죠. 네. 배드 앨범을 기점으로. 음. 이미 이제 그 스릴러죠. 음. 스릴러 때 이제 팝신의 최정상에 올라선 다음에 마이클 잭슨 팀들은 슬슬 그런 생각을 하게 되는 거예요. 음. 정말 세상을 지배하는 아티스트가 됐구나. 그렇죠. 음. 음. 그러면서 그 다음부터 어 평화의 전령으로 변신하는 단계에 노이죠 네. 그게 이제 배드 투어가 끝나고 데인저스 앨범을 구상할 때인데 네. 그 과정에서 이미 욕심을 냈을 거예요. 음. 한국에 오는 일을. 음. 음. 그러니까. 분쟁 지역에 마이클 잭슨이 내리면은 음. 강제로 화해가 되는 수준이니까요. 네. 그렇죠. 위아더 월드가 되고, 네, 위아더 네. 칠드런이 됩니다. 음. 아, 하지만 우리 모두가 알고 있다시피 1989년에는 예, 내한 공연이 열리지 않았죠. 그런 일은 없었습니다. 예, 무기한 연기라는 발표가 나오면서 취소가 됐습니다. 음. 당시 한국은 뮤지션이 공연을 하고 싶다고 해서 마음대로 할수 있는 나라가 아니었습니다. 네. 에, 지금의 문체부의 전신인 문공부. 예. 문화공보부. 예. 문화공보부가 공연을 검열을 했고, 음. 사전 승인을 받지 않은 공연은 아예 할 수가 없었습니다. 공보필이 나와야 됩니다. 예. 더군다나 해외 뮤지션의 공연은 검열 기준이 훨씬 높았기 때문에, 음. 88년 올림픽 이전에는 외국인의 내한 공연 자체가 아예 원천적으로 불가능했다라고 봐도 됩니다. 그래서 유일하게 되던 것이 미군 부대의 위문 공연이었죠. 네. 그래서 미국의 팝스타들이 어쩌다 왔다, 60, 70, 80년대에. 음. 그러면 그건 캠프 용산, 네. 평택 오산 온 거였습니다. 그것도 그렇습니다. 오는, 그것, 저기, 이유도 명확해요. 일본 갔다가 들르는 거잖아요. 네. 네. 그렇죠. 네. 일본까지 왔는데 좀 그, 연료가 아까, 아까우니까. 근데 그러니까 음. 이제 바우 건너편 미군들 거기 위문 공연 한번 하고 가자. 그렇죠. 이런 식으로. 음. 음. 그 외에 뭐 발레라든지 클래식 같은 것들은 하긴 했었습니다. 음. 아, 그렇지만 어, 대중음악에서는 내한 공연이라는 게 거의 없었죠. 네. 환경이 그렇게 검열을 하는 환경이니까 음. 국내 기획사들이 대규모 공연을 유치해 본 경험이 없습니다. 역량 부족. 네. 네. 공연을 만든다는 게 그냥 음악가를 섭외하고 티켓만 팔면 땡이 아니잖아요. 그럼 버스킹이에요. 그렇죠. 버스킹이 되는. 예약 받는 <laughs> 음. 버스킹이 돼버려요. 88년 올림픽을 기점으로 해서 서서히 대회 개방이 되는데, 음. 그래서 89년도에 케니 로저스가 코엑스에서 내한 공연을 했단 말이죠. 지금 음. 와서 기억해 보면 케니 로저스가 누군지 기억 못하시는 분들도 많으실 텐데. 네. 산타클로스 닮은 할아버지 있어요. 근데. 음. 케니 로저스는 이 이름값에 비해서 국내에서 잠시 신드롬이었어요. 네. 그 이유를 이렇게 분석할 수 있습니다. 음. 왜냐하면 아무도 안 오는데 굳이 왔거든요. 네. <웃음> 그리고 <웃음> 반가워서 케니 <laughs> <캐니 웃음> 로저스 게다가 한국은 제가 줄창 얘기합니다만 한국은 컨츄리 안 팔려요. 그럼요. 네. 음. 컨트롤이 컨트롤 안 되는 나라입니다 네. 근데도 케니 로저스가 맥스웰, 맥심 광고야 맥스웰 광고야. 음. 커피 믹스 광고를 왜 찍냐고, 우리나라에서. 네. 그냥 왔었기 때문이에요. 왔었어요. 그리고 케니 로저스는 심지어 치킨집도 있었어요. <laughs> 아, 맞아요, 맞아요, 맞아니 네. 네. 로저스에 뭐, 이름 그게 나 해가지고, 그, 이제. 아, 그래요? 네, 프랜차이즈 어, 있었어요 어... 그게 가장 마지막까지 있었던 게 부산에 있는 지점일 거예요. 전 거기서 먹어도 봤어요. 어, 그렇 아, 진짜요? 네. 네. 근데, 그, 케니 로저스 공연 때에, 응. 그 공연을 주최한 응. 국, 내 기획사가, 티켓을 특석이랑 일반석을 나눠서 팔아놓고는 공연장에 특석을 준비를 안 했습니다. 뭐. <웃음> <웃음> 아, 아차. 어, 아차. 공연 당일에. <laughs> <laughs> 어~ 특석을 구입한 사람들 더 비싼 티켓을 구입한 사람들이 이제 들어오잖아요 네. 그 사람들이 자리가 없는 거예요 음. 그래서 이제 그~ 이제 장례 방송이 나와서 음. 아무 데나 가서 앉으라 그랬거든요 <웃음> <웃음> 와 요즘 이러면 어떡해 네. 그러면 아... 이제 그 사람들이 아무 데나 가서 앉으면 그 자리를 지정석으로 일반 티켓을 산 사람들이 쫓겨나잖아요. <laughs> 싸움이 벌어지고, 막, 아수랑이, 아수라장이 돼요. 그럼 그래, 여기 제자리인데요? 응. 어. 아무 데나 앉으라 그랬는데요? 네. 막 이러면서. 그래서 이제 실제로 그, 그 공연이 되게 오랫동안 딜레이가 돼가지고, 한 시간 넘게, 한 시간 반 정도 딜레이가 됐었어요. 네. 그래서 이제 케니 그 로저스가 그 대기실에서 있다가, 이거 안 되겠다 하고, 자기가 준비해온 공연 프로그램의 일부를 즉석에서 삭제를 합니다. 그렇죠. 어, 그런 일이 벌어졌어요. 아. 사실 이게 말도 안 되는 건데, 그 때는 이런 식으로들 했습니다. 88년, 89년 그 당시에 국내의 공연 환경이 이랬다는 하나의 예입니다 아무, 네. 10년대 후반까지도 저는 이제 그때 중학생 때였는데, 네. 그때 종종 공연을 다녔는데, 음. 그런 일이 있었어요. 네. 들어갈 수 있는 관객 수보다 많은 티켓 팔아가지고, 네. 못 들어가고, <laughs> <또> 미어 <미워 웃음> 터지고, 사고 나고, 그런 네. 일 많이 있었어요. 많이 있었어요. 음. 아무 상관도 없는 얘기 같습니다만, 이 케니로조스 이야기가. 네. 당시에, 어... 지상중계하는 잡지에 이제 이게, 저, 팝 음악 다루는 잡지나 이런 데의 기자들 입장에서 되게 큰 일이었단 말이에요. 케니로저스 공연이라는 게. 음. 음. 왜? 케니로저스가 커서? 아니요. 음. 아무도 안 오니까. 네. 아무도 안 오는데 누가 왔으니까. 네. 뭔가 취재. 이제 거의 처음으로 열리는. 맞아요. 어, 외국 가수의 공연이니까. 네. 취재에 갔어요. 네. 취재 사진들을 봐요. 네. 사람들이 막 네. 춤을 춥니다. 글쎄요, <laughs> 씨다. 케니로저스 공연에서 춤을 왜 추나? 그 네. <laughs> <laughs> 사실상 관객들도 이게 뭔지 모르고 온 거예요. 네. 인프라 전체가 사실 적응이 안돼 있었어요. 음. 이 외국의 문물을 받아들이는 문제에 대해서. 네. 원하긴 원했는데. 예, 네, 마이클 잭슨의 경우는 어땠을까요? 89년 4월 달, 그러니까 공연 예정일을 딱한달 남겨둔 시점에 동땡일보에 이런 기사가 나옵니다. 음. 문화공보부의 관계자가 아직 공연 허가 신청을 안 받았다라는 말을 했다는 그런 기사가 나와요. 신청도 안 했다. 음. 공연 허가 신청은 그 공연을 주관하는 국내 기획사가 하는 건데, 음. 공연을 한달 앞둔 시점까지도 실제로 이 공연이 열리는지 안 열리는지 불투명한 상태로 계속 있었다는 거예요. 역량 부족이죠. 네. 어, 이 기획사는 공연 날짜를 잡으면 그 날로 그냥 뮤지션한테 공연, 그 전화 걸어가지고 야 공연 잡혔어, 공연 하러 와. 음. 라고 하면 된다고 생각했던 겁니다. 네. 음. 기획사를 안 해본 거죠, 사실상.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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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날 하루에 공연을 하기 위해서 그몇달 동안, 그 전에 몇달 동안 그 준비 기간이 필요하다는 거를 아예 모르고 있는 거죠. 그렇죠. 음. 이것도 사실 지금 보면 말도 안 되는 건데 관객 100명 정도 들어오는 인디 공연도 이런 식으로 안 만들거든요. 네. 근데 그때는 아직까지 군사정부일 때였고, 음. 아, 정확히는 이제 그 60화국이 되긴 했습니다만은 음. 대통령은 아직까지 군인 출신인 사람, 음. 예, 그리고 이제 그 공연 환경과 음악 환경이 너무나 폐쇄적이었기 때문에, 네. 어, 이를 이런 식으로 진행을 했었습니다. 네. 그래서 결국 89년 공연이 엎어졌습니다. 음. 이렇게 아마추어로 하다가, 음. 어, 사전에 이제 계약하기로 하고, 선금 땡겼다가 잠적하는 기획사 사장들이 참 많았습니다. 양아시죠? 그렇죠. 네, 예, 양아치들 많았습니다. 습니다그 음. 이후로도 마이클 잭슨의 대한 공연은 계속 엎어졌습니다. 마이클 잭슨 내한 공연 한다, 한다. 네. 계속 그랬었어요. 네. 음. 계속 그냥 특종 기사가 계속 나오는데, 반독 네. 막 그렇게 네. 네. 엎어졌다, 아니다, 한다. 네. 그걸로 많이 나왔습니다. 어, 공연 한다, 안 한다 하는 그 특종 보도가 매년 나오, 나온 거를 그걸 쭉 따라가다 보면은 우리가 대외적으로 문호를 개방하면서 겪었던 시대의 변화를 그대로 알 수가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음. 네. 이게 오늘 이상평론의 메인 티픽인데요 네. 음. 이번 주의 이야기입니다. 네. 아, 우리가 문호를 개방하면서 겪었던 시행착오에 대한 이야기. 네. 그 네. 시대의 야기입니다 x s 입니다 건강 기능 식품 광고. 여 문제는 최대 흡수율 설명해서는 안되는데 최대 흡수율 여왕 나이트 평선 네이 죠? 좋아요 진짜 확실히 좋아졌어요 어, 이렇게까지 효과가 좋을 줄은 몰랐어요 자신감이 생기니까 어제는 소개팅도 했다니까요 아 저한테 진짜 잘 맞는 것 같아요 저 이거 먹으니까 세상에나. 아저이 마선을 따라서요. 잠목 야야 제 첫은 자고 마고 마고. 누구 망하는 걸 보고 싶나. 요 말할 수 없는 고민 직접 확인해 보세요. 데일리 라이트 맥주 효모 하여간 그 마이클 잭슨은 한국에서 공연을 하고야 말겠다는 투철한 신념을 가진 사람이잖아요. 왜냐하면 한국은 소련을 무너뜨렸으니까. 네, 그렇죠. 네. 어. 차우셰스크도 죽이고. <laughs> 네. 음, 그리고 이제 한국은 어떤 나라냐. 네. 네, 꿈이 있는 나라잖아요. 그럼요. 네, 엑스포에 꿈돌이가 나오고. 꿈은 특히 대전에 많이 모여 있었어요. 네, 네. 그리고 이제 2002년도에. 지금 그 꿈은 목이 부러져 있는 모습을 <laughs> 제가 유성구에 갔다가 보고 어, 했는데네 <laughs> 그 엑스포에 그리고 막그 기념비적인 차체 같은 거가 버려져 있고 막 그랬었어요. 음, 음, 네, 뭐요? 스포티지 생산 1호 막 이런 거 있잖아요. 아 그런 거? 그런 게막 버려져 있는 게 나중에 아니, 버려진 안... 게 아니고 설치를 한 건데 방치가 된 거죠. 그래요? 음. 네, 저는 그래... 이게 아직도 방송 때몇번 얘기하면서도 궁금한 게 너만 나만 본 건지 아니면 다른 분들도 본 건지 음. 목이 부러진 꿈돌이의 수급을 보신 적 있으신 분들 저... <laughs> 그 제보해 주세요. 그거... 저만 본 건지? 아니요, 그것도 유명한 짤이에요. 음. 아 그래요? 네, 그런 그 꿈이 있는 나라잖아요. 네. 그러니까 내한 공연을 꼭 해야 되잖아요. 그렇죠. 아주 논리적이죠. 그럼요. 음. 이상평론이에요. 시, 예, 시대가 90년대로 접어들었고요. 네. 큰 일이 벌어집니다. 네. 경찰이 대학생을 때려죽였어요, 한국에서요. 그렇습니다. 학생들이 정부를 규탄하면서 자살을 합니다. 네. 그러니까 그 사건을 덮으려고 경찰이 정... 가짜로 유서를 만들어서 언론에 뿌렸는데, 네. 너무 못 만들어가지고 발표를 하자마자 뽀록이 났습니다. 그렇습니다. 정말 까자마자 걸립니다. 네. 네. 아, 그래서 이제 그 91년도에 정권 퇴진 운동이 엄청나게 일어납니다. 그래서 91년도에 87년에 본 맥해한 연기가 그대로 돌아옵니다. 네. 네. 아, 91년 5월 항쟁이 87년 네. 6월 항쟁에 버금가는 규모로 열렸는데, 네. 네, 마침 지금이 제 5월 5월 항쟁의 30주년이네요. 음 그러네요. 예. 네. 어 그렇게 됐네요. 정말 네. 여러모로 민주주의의 달이요. 네. 네. 아 과거하고 달, 달랐던 점은 음. 91년도는 이미 올림픽 이후니까 음. 서울의 외신 기자들이 상주해 있고 네. 네. 상주해 있던 외신 기자들이 반정부 시위 소식을 전 세계에 실시간으로. 보냈습니다. 그렇습니다. 외신 기자들이 예전에 비해 많이 늘어났던 시절이었습니다. 네. 그때 다른 나라에서 한국을 보는 시선이 아마, 어, 오늘날에 우리가 미, 어, 미얀마를 보는 시각이랑 비슷했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말이에요. 음. 잘 됐으면 좋겠네. 네. 에, 지금의 미얀마랑 다른 점은, 미얀마는 선거를 쿠데타로 뒤, 뒤집은 거잖아요. 그렇죠. 네. 근데 91년도에 한국은 대선을 1년 앞두고 있었고, 음. 여당의 패배가 이미 확정적이었어요 음. 지지율이 네. 낮았기 때문에 노태우의 네. 음. 지지율이 낮았습니다 음. 그리고 국회는 이미 야당이 압도적인 다수당이 되면서 음. 오공비리 청문회를 하고 있었어요 네. 음. 때마침 지구 반대편에 살고 있었던 슈퍼스타 마이클 잭슨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지금이다! 그렇죠 네. 한국말로 네. 음. 네. <laughs> 계속 당... 한국 올세 항만합니다 어. 코리안 드림이에요. 아, 응, 다시 한국에 접촉을 하죠. 네. 저번에 그 기획사 말고 다른 기획사를 찾아냈서 <laughs> <사단해서. 웃음> 걔네들은 <웃음> 좀 이상했으니까. 네. 네, 그래서 이제 그 이듬해인 1992년 5월에 어, 내한 공연을 하기로 했습니다. 이게 이제 지난번에 하려고 했던 공연이 배드 앨범 투어의 마지막 공연이었다면 음. 이게 성사가 됐다면 데인저러스 월드 투어의 첫 순서쯤 됐을 뻔했습니다. 데인저러스. 음. 네. 어, 그 마이클 잭슨의 어 새로 새 이제 구, 국내 기획사가 네 에, 혐, 협력 기획사가 발빠르게 움직여서 잠실 음. 올림픽 경기장을 미리 대관을 했고요. 네 마이클 잭슨은 좋다 하고 받아들였습니다. 왜냐하면 이제 민주주의가 꼽힐 곳이거든요. <laughs> 네 여기 서울 봐요네 음. 근데 92년 2월 달 네. 아, 마이클 잭슨 공연을 세달 앞두고 있었던 시점에 뉴퀴즈온더 음. 블록이 내한 공연을 했어요. 생각해 보니 그래요. 음. 마이클 잭슨보다 뉴키전 더 블락이 먼저 우리나라에 왔었습니다. 왔고, 어, 대형 참사가 터졌습니다. 그리고 또 뉴키전 더 블락의 당시의 입장은, 음. 어, 사실상 아이돌의 원탑이었고, 아이돌 산업을 지구상에 일으킨 팀이었단 말이에요. 음. 그 BTS처럼 그냥 전국 전 세계 구석구석 어디를 가나 네. 1 0대 팬들이 티 나오는 네. 그런 입장이었기 때문에 무차별적으로 어디든 갈수 있었죠. 그렇습니다. 네, 그래서 뉴키존더블랙이 한국에 왔는데, 네, 왔는데 그 다음 날 일면 뉴스에 오르게 됩니다. 네, 공연장에 관객이 1만 명쯤 왔단 말이죠. 네, 그 공연장이 이제 그 공연 중에 열광을 하면 사람들이 음. 어떻게 앞으로 휙 쏠릴 수가 있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앞쪽에 있었던 사람들이 깔렸어요. 네. 70명이 넘는 사람들이 의식을 잃고 병원에 실려갔습니다. 그 현대 공연에서, 어, 완전히 널브러지는 불락 없는 공연이 드문 이유가 여기에 있습니다. 네. 안전사고방지. 네. 네. 그래서 지금은 중간중간 펜스가 있죠. 네. 그렇죠. 네. 그 구익을 나누잖아요. 그렇죠. 음. 그때 이제 그 시, 실려갔던 사람들 중에 46명은 중환자실로 갔고요. 네. 가사상태로 있었던 한 사람은 끝내 숨졌습니다. 그렇습니다. 관객이 만 명이면 대형 공연인데. 그럼요. 그때는 그 구익을 나눈다는 계산이 아예 없었고. 만 음. 명이 다한 공간에 다닥다닥 붙어 있었어요. 음. 그리고 그 안전 요원들은 무대 주변에만 약간 배치가 되어 있었고. 그니까요. 러 이게 그 관객석이 한 블럭이라고 생각해봐요. 네. 그러면 안전 요원은 지가 안에 들어가면 지가 위험해지기 때문에 안전 요원이 음. 배치되어 있는 이유는 사실상 아티스트 보호 말고는 없어요. 네. 없습니다. 네. 예. 그때는 이런 식으로들 공연을 만들었었습니다. 음, 아무 아는 게 없으니까 공연에 어, 대해서. 그렇죠. 음. 그리고 이 사건 때문에 한국 정부는 뉴키즈 온더블록 사고를 명분으로 삼아서 다시 해외 뮤지션의 내한 공연을 엄격하게 규제를 합니다. 정치의 멍청함이 등장합니다 네. 여기서. 에, 그 첫바다로 제한 기준을 적용한 게 마이클 잭슨이었어요. 네. 취소시켰단 말이죠 공연을. 음, 네. 공연 참 싫어했어요. 음. 그러게 말입니다. 내한 공연들 하기 전에도 왜 한국, 우리나라 갔을 때 공연도 참 싫어했잖아요. 음. 그렇죠. 그런 걸왜 하는지를 이해를 못했어요. 꼬치꼬치 음. 캐물려요. 음. 네. 음. 어른들이 일단 화를 냈어요. 네. 네. 예, 네. 근데 사실은 뉴키즈 온더블록 사고는 명분이었을 뿐이고요. 음. 그때 사실 한국 정부는 다른 꿍꿍이가 있었습니다. 그랬답니다. 92년 5월달에 경땡 신문 기사로 확인을 할수 있는 바, 93년도에 대전에서 엑스포가 열리잖아요. 네. 정부가 마이클 잭슨에게 엑스포 오픈 행사를 뛰어달라고 딜을 넣은 상태였습니다. 맞죠. 그렇죠. <laughs> 될 리가 없잖아요, 당연히. 재밌죠. 어? 마이클 잭슨한테 꿈돌이 옆에서 춤추라고 네. 하는 게 말이 되냐고요. 그렇죠. 사실은 이게 그 당시에 한국 정부가 그 음악가를 바라보는 관점일 수 있는데, 음. 마이클 잭슨이든 누구든 그냥 전, 전화 한통 때리면은 행사 띄워주는 줄 알아요. 지금도 대화 잘안 하고 그냥 저 설명만 줄창하는 어르신들이나 아니면은 마인드가 구식인 사람들 중에 좀 인생 잘 풀린 친구들 보고 있으면 음. 직군별로 계급 나누는 본능이 있는 사람들이 있어요. 음. 아, 예를 들면 뭐, 정치하는 사람이나 경영 쪽에 있는 사람들이 뭐 예술하는 사람들을 아 뭔가 불가촉천민으로 본다거나. 네. 난 음. 따라라는 말이 있죠. 세분화시키면 막 네. 똑같이 높은 학벌을 소유하고 있는데. 어, 법대생이, 그, 문대생 무시를 한다거나, 음, 음. 똑같이 음악하는 양아치인데, 음. 작곡가들이, 랩하는 애들 무시하는, <laughs> 되게 다양해! 어, 맞죠. 아무튼 그런 놈들은 어딜 가나 박혀있어요! 많이 있습니다. 근데 군부정권 때는 그런 놈들이 거의 다였어요. 보면. 그런 사람들이 정치를 하고 있었어요. 네. 그, 음. 제 기억에는 그 버르장머리를 고친 게 서태지 씨였던 것 같아요. 음. 네. 네. 예. 네. 맞아요. 어, 그런 점 네. 있어요. 근데 이제 음. 그때 이제 그런 사람들이 이제 정치를 하고 있었고 정부에 있었으니까 음. 마이클 잭슨한테 어, 엑스포 행사 띄어줘 그렇죠. 당연히 거절을 다 했고요. 네. 잠실에서 열릴 예정이었던 내한 공연을 취소시켰습니다. 한국 정부가. 네. 안, 안 띄어. <laughs> 그렇죠. <웃음> 이 공연이 엎어지고 음. 다른 기획사가 일을 맡으면서 93년 9월로 마이클 잭슨의 내한 공연이 또 미뤄졌습니다. 그렇습니다. 데인저러스 투어에서 또 빠집니다. 네. 근데 내한 공연을 계속 엎어 버리니까요. 음. 이게 한미 간의 외교 문제로 떠오릅니다. 음. 92년 4월에는 무슨 일이 있었느냐? LA에서 흑인 폭동이라는 게 LA 라이엇이 있었습니다. 있었습니다. 네. 그 와중에 한인 교포들 상점에 습격당하기도 하고 서로 총 쏘면서 어, 교전을 하기도 했단 말이죠. 사이구가 있었습니다. 네. 그리고 이 상황이 이제 진압이 된 후에 음. 어, 이제 그 안정을 찾은 후에도 한국계 이민자들과 아프리카계 사람들 사이에 인종 갈등이 남아 있는 상황이었는데 그럼요. 그게 얼마나 오래 걸렸는지는 저희가 나성인하고 얘기를 해드린 적이 있습니다. 네. 음. 근데 이게 시기가 겹치잖아요. 마이클 음. 잭슨 내한 공연 취소시킨 거랑. 네. 그러니까 미국에서 흑인 매체들을 중심으로 마이클 잭슨이 한국에 못 가는 게 LA 폭동에 대한 한국 정부의 보복이라는 주장이 쏟아져 나왔습니다. 이 아프리카계의 미국의 매체들이 음. 어, 상당히 국수적이라고 볼수 있는 어 보수적인 민족주의 색채를 종종 드러냅니다. 네. 왜냐하면 어, 날이 서 있기 때문에 네. 다른 민족 집단들에 음, 대해서 다른 인종 집단에 대해서 예, 예, 예. 그 아프리카계 그 흑인 인권 운동 단체들 미국의 흑인 인권 운동 단체들 중에서 전통적으로 가장 규모가 크고 가장 이제 그 활동을 많이 했었던 단체들 중에 하나가 N A no? A C P 예, 있잖아요. 네, N A A C P가 그 한국 정부에 대해서 그 되게 이제 그안 좋은 말을 많이 했었어요. 음, 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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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 이게 한국 정부의 보복이다. 흑인이라서 흑 공연을 못하게 한 것이냐. 음. 네, 사실상 지금 와서 보면 말도 안 되는 소리인데. 네, <Stat> <aynı> 어 이민자 블럭 사이에 있던 안 좋은 국제적인 일을 이민자가 온 나라에서 뭐하러 책임을 지냐. 이게 음. 이제 지금 봤을 때 합리적인데 그때는 예. 그렇게 생각을 안 했어요. 네, 예예. 예. 그러니까, 마이클 잭슨이 한국에서 공연을 못하게 되니까, 음. 그게 미국에서 인종 갈등을 다시 증폭시키는 요인이 된 거죠. 그런 보도가 실제로 된 적이 있더군요. 네. 네. 그러니까, 네. 미국에서 오해한 거는, 음. 그 당시에 한국 정부가 미국의 이민간 한국인들을 극진히 생각하고 있을 것이다라는 오해였죠. <laughs> 그렇죠. 네. 네. 사실은 이게 시기적으로도 보면, 음. 이 공연을 취소시킨 게 92년 2월달이니까, 그러니까 음. 그, 저기, 뭐야, 뉴키즈 온 더블럭, 공연이 취소된 직후였거든요. 아그 네. 아, 그, 그 참사가 일어난 직후였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그 LA 폭동의 이전이잖아요. 네. 아 음. 이때 그래서 음. 공연 중에 그게 갑자기네요. 부모님 동반 공연 이런 게 있었어요. 아. 그 요즘은 효 공연이라고 하는 그런 거 말인가요? 그게 아니고, 그게 아니고. 청소년 공연인데 음. 예를 들어 BTS가 공연을 하는데 음. 조건이 부모님 동반인 거예요. 자, 부모님의 그럼, 동의를 거쳐야 되는. 아니요, 같이 와야 돼요. 그런 아 그렇게까지 했었어요? 네, 네. 저도 그건 아는데 음. 대체 그럼 어떻게 했을까요? 공연 분위기가 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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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부 부모님은 어, <laughs> 제 어릴 때 단어로. 밖에 나가 짱 보고. <웃음> <웃음> 아니, 내가, 내가 덕질하는 아이돌 공연을 보러 갔는데, 아, 옆에 어머니, 아버지가 같이 있는 거야. 그림이. 그림이. 심지어 친구 엄마, 아빠도 있잖아요. <laughs> 아, 그건, 어. 저, 뭐냐, 코엑스에서 코스프레 같은 거할 때. 그러니까, 그, 그, <laughs> 부모님 동반 <laughs> 네. 근데 부모님도 같이 코스프레 했으면 문제가 없어. 그렇죠. <웃음> <웃음> 네. 네. 어, 하여간 이제 그, 미국에서 분위기가 그렇게 돌아갔습니다. 음. 음. 그래서 클린턴 대통령이 93년도에 테리 맥클리프라는 특사를 한국에 보냈어요. 네. 한국은 당시에 이제 YS가 막 대통령이 되어 있을 때였는데 문민정부 출발 시점 시점 네. 특사를 만나서 서로 뒤를 박습니다. 음. 93년 조땡일보 보소, 보도에 따르면 미국 특사가 대전 엑스포 행사에 마이클 잭슨을 뛰게 하는 건 불가능하다. 라고 못을 박았습니다. 그 얘기가 뭐냐면, 어. 우리 정부 측에서 에이. 물어봤다는 거죠. 어. 어. <laughs> 엑스포에서 공연하게 하게 하고 싶은데 어떻게 해야 되느냐. 아마 특사의 정확한 대답은 이거였을 거예요. 어. 그게 말이 되냐? 아니 우리가 마이클 잭슨한테 뭘 하라고 할 수가 없어. 그렇죠. 어, 이거겠죠. 였 음. 사실 그 대답을 꺼내는데도 되게 힘들었을 거예요. 그걸 음. 생각해내기가 어려우니까. 네. 그게 무슨 요구인지 느끼기도 <laughs> 어, 어렵거든요. 왜왜 그렇죠. 왜 이런 요구를 하지? <laughs> 네. 네, 대신에 이제 미국 특사는 마이클 잭슨을 미국 대표로 어, 임명해서 음. 엑스포에 친선 사절로 보낼 테니까 받아라라고 음. 합니다. 그러면 어떻게 합니까? 미국이 그러는데. 네. 네. 한국에서 그러겠다고 했죠. 음. 같은 시기에 여러 신문과 잡지들에 실린 기사와 칼럼들을 보면 당시의 한국의 여론은 대체로 마이클 잭슨은 달궈하지 않았던 것 같습니다. 당시에 신문 많이 보던 분들은 어렴풋이 이 분위기가 기억나실지도 모르겠어요. 음. 네. 마이클 잭슨이 한국에 와봤자, 어, 엑스포 홍보에 도움이 안 된다. 뭐 그런 음. 칼럼들이 실리기도 하고요. 음. 무분별하게 외국 문화를 받아들인다. 라고 하는 뭐 그런 주장도 있고 그랬습니다. 사실 그런 이야기들이 되게 대다수였었어요. 그, 맥도날드 들어올 때 나라 망한다 그랬잖아요. 음. 네. 네. 그 와중에 93년 8월 달 중땡일보는 이렇게 보도를 합니다. 네. 마이클 잭슨 공연 대전 엑스포에서 열릴 듯. <웃음> <웃음> 그러니까 이게 특사가 한국에 방문한 다음에 얘기예요. 에, 내용은 엑스포 행사장에서 마이클 잭슨이 3,000명을 앞에 놓고 무료 공연을 할 것으로 전망된다. 3,000명 어떻게 뽑아요? <laughs> 경쟁이 치열할 텐데? <웃음> <웃음> 아니 그리고 약간 그런 생각도 엿보이네요. 음. 그니까, 친선사절로 보낸다고 했잖아요. 네. 그러면은, 이제, 한국에서는 사탕 까잡수다가 이런 생각 하는 거죠. 네. 에, 가수인데, 엄은 한국 하겠지. 네, 한국 좀 하겠지. 마이크, <laughs> 마이크 지워지면 하겠지. 김구라 씨 같은 말투. 네. 가수인데, 엄은 그냥 가겠어? 네. 한국은 하고 가겠지, 한두 곡은. 네. 아, 하겠지. 네. <laughs> 그, 아직도 뜻을 알수 없는 그 아저씨 감탄사 있잖아. 음. 아, 하겠지. <laughs> 네, 음. 이 보도 내용을 보면 상공자원부 관계자의 발언이 실려 있어요. 너무 웃기잖아요. 마이클 잭슨 공연 문제인데 중기벤처 부장관이 떠들고 있는 거잖아. 요 네, 그러니까. 엑스포 공연은 문체부가 아니라 엑스포 조직위원회가 허가를 내주기 때문에 문제가 없다라고 바, 발언을 했어요. 네. 이 기사를 통해 우리가 알수 있는 사실이 있죠. 음. 하나는 마이클 잭슨을 엑스포 행사 안뛰게 하겠다고 미국이랑 약속을 해놓고서도 그죠. 한쪽으로는 계속 쑤시고 있었다는 거예요. 거짓말이 되는 <laughs> <드는> 거예요. <laughs> 마이클 잭슨한테 계속 그러니까 그냥, 그냥 굳은, 행사 끼라고 굳은 믿음이 있었던 음. 거예요. 가슴 부르면 그지? 오겠지? 네. 뭐? 그냥 m r 틀면 추겠지? 춤을. 요 <laughs> 노래 부르는 게 불법이야. <laughs> 막걸리 한잔 마시면 다 하지 뭐. <laughs> 아니, 가수가. 아, 그럼 음. 왜 와? <laughs> 네. 그리고 여기에서 아, 아, 네. 또 우리가 알수 있는 사실은 음. 마이클 잭슨이 엑스포 행사 그걸 거절을 하면 음. 문체부가 공연 허가를 내주지 않을 것이다. 라고 하는 함의도 깔려 있습니다. 당당하게도요. 네. 게다가 전력이 있고요. 네. 음. 93년도에 마이클 잭슨은 이 영희 디자이너가 만든 계량한복을, 어, 그러니까 그, 니까 그, 계량한복이라는 것을, 다른 말로 전교조 룩이라고도 하잖아요? <웃음> 네. <웃음> 네. 그, 이제 조금, 중립적으로 이야기하자면, 사회선생님 룩이라고 하죠. 네. 네. 네, 마이클 잭슨이 이제 그 전교조 말이, 옷을 입고. 말이 그렇고. 네. 90년대에 저런 소리 했으면, 전교조한테 맞아 죽었어. 아, 그럼요. <laughs> NL들이 와 때렸을 거예요. 아나 전교조 선생님들이랑 친해. 아니, 나도 그런데. 네. 네. 여튼. 어, 요즘이니까, 뚫린 입이라고 <laughs> 할수는 <있는 웃음> 말이고. 아무튼. 예, 예. 전규도 예. 좋아합니다. 예. 네. <laughs> 예, 그렇게 뭐하간그 당시에 이제 마이클 잭슨이 한국에 대한 지대한 관심과 애정을 드러내기도 했었는데요. 음. 근데 엑스포 행사는 결국 거절을 했고요. 그렇습니다. <laughs> 하겠어요, 그걸? <laughs> 그때 근데 그 우리야 엑스포를 굉장히 중요하게 하겠잖아요. 응. 음. 왜냐면은그 엑스포가 국제 행사라고 음. 생각했으니까. 근데 사실은 이게 엑스포가 국제 행사라고는 해도 지구촌의 전 인류가 관심을 가지는 그런 행사는 아니거든요. 기본적으로 네. 박람회니까. 네. 그렇죠. 예, 그러니까 당연히 섭외가 안 됩니다. 이게 이제 그저 어디였죠? 음. 음. 통영이었나요? 네. 그책룡 선생 쓰레기 줍게 시킨. 음. 아네네네 네. <laughs> 그 명예 시민이라 그래요. 아직도 붙어 있나 모르겠습니다. 그 쓰레기 <laughs> 들고 있는 사진. <laughs> 그 마인드. 네, 그 마인드. 네. 계속 거절을 당했으니까, 이제, 네. 그, 마이클 잭슨한테. 음. 한국 정부는 마이클 잭슨을 싸가지가 없는 흑인이라고 생각했겠죠. <laughs> 그랬을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 네, 사실 한국 정부는 말이죠. 네. 그 전에 88년 서울 올림픽 때에도 마이클 잭슨을 섭외하려고 했었습니다. 이것도 그 예전 보도자료들을 보면 나와 있어요. 음. 음. 마이클 잭슨을 공식 행사에 초청하려고 한다라고 하는 것들이 나옵니다. 음. 근데 그때도 거절을 당했습니다. 음. 그때 마이클 잭슨이 바빴어요. 그 배드 월드 투어 하고 있을 때라서. 그렇죠. 그, 예, 그래서 마이클 잭슨 대신에 월드스타 잔니윤 씨가 나왔습니다. 좋아요. 예, 그리고 잔니윤 씨하고 그 마이클 잭슨의 형인 저민 잭슨도 같이 나왔죠. 네. 그 정부 행사, 공식 행사라고 해서 음악가가 무조건 가서 행사를 뛰어주는 게 아닙니다. <laughs> 네, 출연료가 일단 그. 같은 얘기지 몇 번째 고 네. 있는 거예요? 합리적으로 맞고, 네. 대우가잘 되고, 어, 연출이 맞아야 공연을 하는 건데. 그래서, 당시에 음. 그, 비용과 그 구조를 생각을 해보면. 네. 비디오 만들어 팔고, 네. 방송 이제 판권 내주고, 음. 이런 것들과 티켓 가격과 프로모션 관련된 것들을 다 종합해보면, 네. 올림픽에 출연하는 게 네. 돈이 안 되는 거였던 거예요. 그렇습니다. 마이클 네. 잭슨에게는. 음. 거기까지 이동하면서 같이 움직이는 스텝진들이 있는데, 그 사람들의 인건비도 안 나오는 정도를 제시했던 거겠죠. 그리고 그걸? 대한민국 같은 국가는 이해할 수 없던 거예요. 네. 이런 걸 이해하지 못하는 마인드의 사람들이 막판에가 소리지르면서 하는 말 있죠. 응. 넌 돈이 다냐? <웃음> <웃음> 그러니까. <웃음> 네. 아니 그리고 마이클 잭슨 정도의 빠워면은 <laughs> 음. 그 가지고자 하는 정치적 이득도 없는 거죠. 어쨌든 올림픽이나 엑스포나 음. 어쨌든 네. 국가가 여는 행사하고 음. 근데 말 그치 했는 혼자서 국가 이상의 영향력으로 여론을 조성할 수 있는데 네. 굳이 국가가 여는 메시지에 종속될 필요가 전혀 없잖아요. 그렇죠. 네. 네. 아, 하지만 이제 한국 정부 입장에서는 아니 그래도 한 국가가 요구를 하는 건데 요청을 하는 건데 그걸 음. 거절을 해 무엄하다라고 음, 생각했겠죠. 네. 사실은 그몇년 전에 평양 공연이 있었잖아요. 평양에 이제 그 우리 남측 가수들이 가서 했는데 네. 그때 나훈아 씨가 북한 쪽의 요구에도 불구하고 거절을 했습니다. 음. 그러니까 북한 관계자들이 나훈아 씨가 북한에 안온 거를 이해를 못했었어요. 그랬다는 얘기가 있습니다. 음. 음. 죽어, 네. 죽어, 죽었나 이러면서 어. 음. <laughs> 아니 어떻게 국가가 부르는 걸 거절을 할 수가 있지? 그렇죠. 어. 네. 데 음. 네. 아, 그런 겁니다. 그리고 89년도부터 93년까지의 한국도 아마 그랬을 것이다라는 얘기고요. 네. 그래서 89년 5월, 92년 5월, 93년 9월 연달아 다 엎어지고 93년 음. 11월로 또 미뤄졌는데 그걸 한국 정부가 또 엎었습니다. 네. 공식적으로 네 번의 내한 공연이 엎어졌습니다. 응. 음. 근데 93년도에 그 예정되어 있었던 두 번의 공연에는 미국 자본이 투자를 하고 있었어요. 음. 코카콜라라든지 뭐 기타 등등 여러 미국 기업들이 후원 형식으로 투자를 했는데 네. 공연 자체가 허공으로 날아가면서 전부 다 손해를 봤습니다. 음. 그래서 또 시작되는 일들이 있었죠. 음. 음. 자 이런 얘기를 이번 주에 할 거예요. 음. 네그 북한 얘기가 끝으로 나와서 말인데요. 네 프로레슬링 코너. 현재까지 인류 역사에서 가장 많은 사람들을 모았던 단일 이벤트는 5월 1일 능라도 스타디움에서 열렸던, 이름이 5월 1일 능라도 스타디움이죠? 네. 네 1995년에 아, 페이퍼뷰, 컬리전인 코리아라는 행사였습니다. 이런 류의 대형 행사는 북한에서밖에 안 열려봤죠. 프로레슬링 관련 행사가. 어, 메인 이벤트가 안토니오 이노키드 릭플레어였어요. 그리고 그 기록을 사실 정확히 믿는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만 이틀짜리 행사였는데 양일간 35만 5천 명이 입장했다고 얘기를 합니다. 가능할 거예요. 네. 예. 이제 김씨 부자들이 이제 김씨 3대가 레슬링을 좋아했다 이거죠. 물론 뭐 돈으로 한 거지만 최근에 나온 다큐멘터리에 의하면 당시에 출전했던 선수 중에 아마 제 기억이면 스칸노튼이 맞을 텐데, 누군지는 뭐 모르실 테니까 중요하지 않고, 어, 이 미국 선수가, 이런 큰 행사에 왔다고 집에다가 아내에게 전화를 하다가, 아, 동네 겁나 이상해. <laughs> 이 말을 전화로 아내에게 했는데, 음. 갑자기 전화가 끊어졌다. 그리고는 그다음부터 호텔방에 계속 갇혀 있었다. 이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 이야기가 2020년이 돼서야, 요즘 다큐멘터리에 나와요. 어... 그때 이제 그런 꼴을 해외의 레슬링 스타들이 당했다라는 게. 근데 그 90년대의 북한과 지금 이렇게 하고 있는 90년대의 남한은 뭐가 크게 달랐나 잘 모르겠습니다. 그래도 남한에서는 호텔에 가두진않았아요 <laughs> 그래요. 예, <laughs> 어. 네. 아니 그니까 배우장한테 전화해서. 동네 그지 같아, 이렇게 얘기해도, <laughs> 네. 그걸 누가 엿듣고 있는 인력은 배지 모르겠어요. 모르죠. 아, 모르죠. 아, 엿듣고 있어, 있을 었 수도, 있을 수도 있고 네. 그리고 호텔 밖으로 역으로 말하면 나가기가 더 어려웠을 네. 수도 있고요.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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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본주의보다 중요한 코드는 자본주의 때문에 걸리는 이야기도 많았습니다만, 오늘 들은 것 중에 내일도 그렇고, 모레 도 네. 그렇는데, 자본주의보다 더 중요한 건 자유인 것 같아요. 음. 얼마만큼 그것에 대한 소양이 있고 인정해본 경험이 있느냐가 좀 중요해 보입니다 네. 그게 겁나 없던 시절에 대한 이야기들이 이번 주에 할 겁니다 네. 민주주의 주간을 맞이하여 미국이 그걸 진짜 잘하죠 뭐요? 자본주의랑 자유랑 섞어서 가치로 내미는 거 그렇죠 이거 중요하지? 하면서 네 근데 90년대 한국의 공무원들 봤을 때는 둘다안 중요한 거야 <laughs> 야 부르면 <부름> 오라고 대전에 <laughs> 왜안 오냐고 그렇죠 인돌이 네. 턴스라고 내일 이 시간에 <laughs> 좀더 <laughs> 얘기해 보겠습니다. <laughs> 선생과 함께 인사드리죠. 그건 아기스타 414의 목요일 순서였습니다. 유세민터 유승규 비리하고 손희상 선생이었어요. 네. 내일 다시 만나요. 네. X S F M입니다. I D W K